그리고 또 만약에 결혼하면 너네 가족 계획은? 아, 자녀 계획까지 얘기하시네. 계획 허니문 때 같지 않겠어? 허니문 베이비? 어. 어, 나도 좀. 뭐? 농담이야. 그게 너는 문제인가? 허니문... 2년 후에 낳아야 되냐? 저도 개인적으로 2년 후에 나도 졸업하고 하려고 그랬어. 아, 진짜 이렇게 계획하는 얘기하는 거 처음 본다.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. 그래.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죠. 진짜 이런 거 보면 둘만의 결혼은 진짜 아니에요. 그럼요. 가족과 가족의. 아빠가 누구한테 그렇게 그런 직설적인 질문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닌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기는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오빠랑 나누고 싶다고 오픈업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, 그 모습이. 뭔가 진지한 대화를 이제서야 나누고 있는 것 같은 느낌. 저는 사실 집에 대해서, 위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 많이 당황했어요. 그런 말씀 속에서 뭔가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까치지? 몰라. 왜 까치? 좋은 소식이 있나? 웬일이야? 까치가? 오, 감독님 까치 잘 따진다. 어떻게 잘 따라갔어요? 까치를 어떻게 잡았어요? 까치가 이렇게 와가지고 반갑다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2년 넘게 살면서 오, 새해 반갑다고 괜히 기분 좋으시겠다. 그럼 우리 여기 앞에 한 바퀴 돌으러 가야 될까? 그래, 우리 까치 보러 가자.